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기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 민간 합동으로 35조가 투자돼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개최한 미래차 산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과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 우선 정부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슈퍼차저 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.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충전소도 매년 1,500기를 설치해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 숫자 비슷한 1만 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전국 고속도로 5,000km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, 제주를 시작으로 주요 도심에 스마트 도로를 구축합니다. 정부는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올해 전기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전기차, 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에서 3,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